안녕하세요. 반려견 자연식의 모든 것 화장님 채널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건강에 정말 중요한 아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약간은 생소할 수도 있는 아연은 반려견의 체내에서 중요한 보조 역할을 정말 많이 하면서 반려견의 신진대사와 생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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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무기물질이에요.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은 각종 피부 질환과 탈모, 이상 감염증, 설사, 감정적인 불안, 그로 인한 과잉 행동과 공격적인 성향도 나타나게 되고요. 뼈와 치아의 질환, 노화, 대사 이상 증세, 감각 기능의 이상, 눈의 이상 등 심각한 증상과 질환이 발생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소하지만 정말 중요한 아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반려견이 염분과 당분이 많은 간식, 적급사료 및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아연결핍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스트레스와 통증, 갑상선 및 감염증 등의 이상 증세로 인해서도 아연결핍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아가가 어딘가 아플 때 스테로이드와 소염제 등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연결핍 증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반면 일상적인 건강한 생활과 식사로 인해서는 과다 섭취 염려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구리, 칼슘, 철분 등의 다른 영양소가 결핍이 되거나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 감염 질환에 걸려있는 상태, 아연이 함유된 제품을 피부나 목욕 등에 사용하게 되면은 관절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연 섭취가 과다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다시 구리와 철의 흡수량도 줄어들게 돼요. 일반 사료만 급여하거나 재료가 반복되는 식사 습관은 영양소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가들의 컨디션 저하에 따라서 쉽게 아연결핍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아연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간, 달걀 등의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인 낙도와 콩류, 그리고 해조류인 김과 조개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알아보았던 바지락 같은 경우에는 섭취가 쉽기도 하고 건강한 식생활과 아연 섭취에 정말 도움을 많이 주는 좋은 식재료랍니다. 아연은 특히 체내 효소 활성화의 80% 이상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및 당질 등의 대사작용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호르몬과 면역기능, 발육, 세포 생성 등의 문제와 DNA 합성에도 역할을 못하게 된답니다. 그렇기에 아연 부족 자체는 반려견의 질병을 유발시키고 진행시키면서 건강과 생명에 직결될 수 있는 큰 문제예요. 우리 아가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연 섭취 관리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려견 자연식의 모든 것 퍼센트잇 채널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에 업데이트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더보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